왜 이렇게 소화가 안 엄마가? 되지? 아들, 소화가 안 돼? 소화가 안 되는 아들로 태어나서 미안해. 아, 무슨 소리야. 이럴 때 손 따는 게 직방이야. 아, 살려줘! 따끔. 아, 진짜 아파.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? 아니요. 네. 아, 왜? 어디 아파? 아, 수학책만 펼치면 소화가 안 되네. 딱 보니까 답 나왔네. 자, 이거 풀어봐. 월등한 개념 수학? 소화도 못하면서 개념만 마구마구 집어넣으니까 개념 소화 불량이 된 거야.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마다 배운 개념이 되짚어지고 있어. 막혀있던 개념들이 뻥 뚫리는 느낌이야. 월등한 개념 수학. 엄마, 나 이제 소화 잘 돼.